네, 저는 지금 콜롬비아 산타마르타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리오아차라는 곳으로 떠날 거거든요. 거기로 가기 위해서 터미널로 가야 됩니다. 일단 터미널에 가는 버스가 여기 있다는 걸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제 여행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터미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버스를 알아봐야겠죠. 아, 한 30분 기다려서 도착했습니다. 산타마르타에서 지금 리오아차까지 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고요. 터미널 있는데 내려서 지금 숙소 찾으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숙소를 저렴하게 예약을 했어요. 오늘 여기서 하루만 딱 자고 내일 카보델라 벨라라는 곳으로 떠날 거거든요. 방금 점심을 먹었고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저 바닷가에 한번 잠깐 갔다가 앞으로 계획을 잠깐 짜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많이 부네. 뭐 바다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쁜 바다는 아니에요. 커피를 마실지 생과일 주스를 마실지 지금 생각 중인데 뭘 마시는 게 좋을까요? 해질녘이라서 잠깐 나왔는데 좀 늦게 나왔네요. 여기 끝까지 걸어오니까 뭐 요런 푯말이 있습니다. I love 리오아차.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잠깐 섰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지금 카보델라 벨라로 가기 위해서 나왔고 중간에 있는 도시에 들렸다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도시까지 합승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또 거기서 차를 갈아타야 돼요. 리비안? 리비안. 거기에 도착을 할 거예요. 여기서 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아, 케오라 사네. 여기 아까 보니까 철도가 지나가더라고요. 아, 지금 약간 실랑이를 했는데 가볍가지고 여기서 카보델라 벨라까지 가는 4륜구동 차량이 35,000 페소라고 합니다. 제가 25,000 페소 얘기 듣고 왔다 하니까는 절대 이거 내릴 생각을 안 하네요. 모르겠어요. 아,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지금 잠도 못 잤어요. 잠을 못 잔 이유가 어제 또 배드버그를 만났습니다. 계속 뭐가 물더라고요. 모기는 아닌 것 같고 자세히 보니까 진짜 좁쌀만한 애가 저를 계속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마리 정도 잡고 결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파 같은 데 누워가지고 자려고 했는데 이제는 또 모기가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기한테 계속 듣기고 결국 거의 새벽 4시 몇 분인가? 그때 또 방으로 들어가서 살짝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물렸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지금 카보델라 벨라라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요 차를 타고 왔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곳이에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바다가 있어요. 야, 이건 뭐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관광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능하면은 여기서 카이트 서핑을 또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오리비아라는 곳에서 1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여기 가보니까 카이트 서핑하기 굉장히 좋은 게 파도가 거의 없어요. 아까 리오아차부터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과히라주라고 하거든요. 이 주가 좀 유명한 게 여기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와유족이라고. 와유족이 또 유명한 게 있죠. 모칠라 백. 한국에서 아마 패션이나 뭐 이런 거 관심 많으신 분들은 모칠라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와유족이 만든 수제 백인데 이게 아마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거를 수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혹시 짐이 어디로 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짐은 거기 리오아차 호스텔에 맡기고 왔고요. 카이트 서핑하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물어봐야 되는데 아, 저기서 물어보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카이트 서핑이 좀 싸다고 들었는데 싸질 않네요. 1시간에 15만 페소래요. 클래스가 빌리는 데는 10만 페소고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가지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점심 먹고 생각해보려고. 생선 아니면 랍스터. 제가 들은 가격보다는 좀 비싸네요. 제가 3만 페소라고 듣고 왔는데 3만 5천이래요. 생선은 2만 페소고. 그래서 랍스터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랍스터 한 마리보다 조금 더 많이 주네요. 한 마리 반 정도네요 이게.
Sí, yo quiero una noche aquí. Una noche. Sí. 아, 바람이 점점 아까보다 훨씬 세졌어요. 오늘 해먹에서 자기로 했고요. 해먹인데 좀 큰 해먹이에요. 그게 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래 25,000 부르는 거 일단 2만에 하기로 했고요. 내일 폰타 갈리나스까지 가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원래 15만인데 13만으로 하기로 했고요. 두 개 다 합해서 그냥 15만에 15만 페소에 결제를 했습니다. 제 오늘 집입니다. 이거 해먹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친초로라고 부르더라고요. 친초로가 해먹보다 좀 큰 거. 이게 누우면은 약간 이불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자는 거예요. 그냥 바다 바로 앞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해먹이 이렇게 크니까 이게 이불처럼 이렇게 덮을 수가 있어요. 보통 그냥 해먹은 이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오, 괜찮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딱 내놓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해먹은 처음 누워봤는데 생각보다 편하네요. 카이트 서핑 한다고 돈을 좀 쓰긴 했지만 돈을 쓴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가르쳐준 친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아, 왠지 오늘 잠을 굉장히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정말 편하네요. 누워있으니까 나오기가 싫어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4시 반, 5시 뭐 그때쯤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이 동네 자체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라고는 아마도 그냥 카이트 서핑하러 오는 사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아요. 생선을 시켰습니다. 점심때는 랍살 먹었고 여기가 이 전기 사정이나 이런 게 되게 안 좋아가지고 아마도 고기 같은 걸 먹으면 보관을 잘 못해서 별로 신선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생선이나 랍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근처에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나마 신선할 거예요. 네, 지금 밤인데요. 저녁 먹고 왔고요. 제가 해먹에서 자잖아요. 해먹에서 자기 때문에 이렇게 사물함이 하나씩 있습니다. 거의 쓴 적이 없고 집만 되는 침낭하고 에어베개를 가져왔습니다.
물탱크 보이시죠? 여기 물탱크에서 물 떠가지고 화장실 샤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물이 뭐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칫솔질 달 때는 생수 써서 했습니다. 개들이 그냥. 예, 지금 제가 시험서만 누워봤는데 위에 이거 하나 걸치고 있으니까 별로 춥진 않네요. 혹시나 추울까봐 이제 침낭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침낭 안 펴도 될 것 같아요. 이불처럼 이렇게 다 덮을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뿐만 아니라 보세요, 위에도 이런 식으로 아예 얼굴이 안 보이게 이렇게 덮을 수가 있어요. 와, 이거 탐나는데요? 진짜 나름 편합니다. 지금 제대로 씻지 못하는 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가지고 별로 씻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 베개가 있으니까 딱 좋네요. 근데 지금 문제가 제가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만약에 오늘도 제대로 못 자면은 내일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은데, 내일은 이제 최북단 훈타 갈리나스라는 곳으로 갈 건데 거기서도 아마 이런 데서 잠을 잘 것 같아요. 벌써 좀 피곤하네요, 8시인데 예, 불이 다 꺼지니까 별이 이제 좀 보이네요. 그리고 좀 생각보다 쌀쌀하네요. 밖에서 자려고 하니까 침낭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아무것도 안 보일 건데 9시 반쯤 됐나? 좀 일찍 자려고요.